네, 자, 한줄 더치 소개를 이제 해드려야죠. 오늘 주제가 기분에 취해서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후회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4032님, 4032님. 기분 좋아서 친구한테 밥 산다고 불러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결국 더치페이, 각자 지불했습니다. 어찌나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이제 함부로 밥 산다고 말안 할래요. 네. 아, 그러니까 밥값이 좀 비싸게 나온 거군요, 그죠? 7589님, 친구 쇼핑하는 데 따라갔다가 취향과는 너무 먼 아주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큰돈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입고 모셔둔 일이요. 네. 친구가 사니까 같이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7628님, 신랑이 회식하면서 쓴 술값 때문에 열받아서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두개 구입했죠. 카드값 낸다고 힘들었어요. 네. 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남자분들 술값 쓰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 그 가방, 구두 이런 거 사는 거. 네. 참 이런 게 돈이 참 많이 들죠. 0726님, 지난번에 길에서 오빠 만났을 때 한번 안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요. 그때 너무 행복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후회된다기보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네. 기억이 나는군요. 아하, 예, 제가 언제였죠? 하여튼 밖에 있었는데, 아, 맞아요. 식당에서, 예, 식당에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생일이라, 아, 친구분이 생일이라 그러면서, 네, 이렇게 안아달라고 해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아, 기억이 나는군요. 네. 꽤 됐었죠, 그죠? 네. 자, 2012님. 기분 좋아서 엄마한테 시험 잘 봤다고 했는데, OMR 카드 밀렸어서 점수가. 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네. 본인한테 미안해야죠, 그죠? 네. 8012님. 남자친구가 바람피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자꾸 다시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더니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분에 취해서 다시 사귀었다. 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아, 네, 뭐 하여튼 뭐 뭔가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다시는 실수 안 하시면 되죠. 네. 다시 또 사귀자고 하면은 절대로 이제 들어주면 안 되겠죠. 셀리22님, 통신 판매 광고에 현혹돼서 건강기구를 산 적이 많아요. 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 얼굴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 이 광고를 보면서 사게 됐는데 늘 후회해요.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면은 뭐 대단한 건데 그게 아니겠죠. 그죠? 약간 과장되지 않았나. MY님, 결혼이요. 원거리 연애로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매일 만나고 싶다는 기분에 무심코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농담이고요. 후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셨네요. 뭐라더라? 뭐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만나서 돈 쓰는 것도 아깝고 그러면은 그때가 결혼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이뭐 원거리 연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결혼을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라라님, 생각해봤는데 제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만 고르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후회가 많은 제 인생을 후회하고 있죠. 그래도 후회만큼이네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자, 0919님. 1학년, 작년 중간 파티 때? 중간 파티요? 네. 아, 방학이 시작된 게 너무 기뻐서 술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랑 사귀어줘 라고 울면서 고백한 거요. 네. 그 이후로 술을 끊었습니다. 방학의 기쁨에, 겨워서. 약간 술김에, 네, 사귀자 하고, 그냥 용기 있게 하셨군요, 네. 그 실패하셨나요? 그래서 술을 끊으신 건지. 성공하셨다면은 술을 안 끊었겠죠, 그죠? 네. 자, 9624님. 힘자랑하다가 점점 기분에 취해 엄마를 업고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다음날에 온몸이 다 쑤시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네. 조금 많이 취해서, 네, 친한 형들 두 명이랑 세 명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저희 집까지 걸어왔어요. 예,
많이 취했나 봐요. 걸어서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업어주고, 어, 또 업히고, 또 옆에서 밀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왔거든요, 그 거리를.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무릎 막 이렇게 다쳐있고 막 그런 게, 예, 뭐 그게 남자들의 우정인 양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네. 자, 4356님. 소개팅에서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나 여자 많이 사귀어봤어 이러면서 잘난 척 하길래, 그 많은 여자들 만나라 이러면서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후회되네요. 네. 이거 꼭 이걸 읽어달라고 하시는데, 작가님들이. 네. 본인 얘기인가요? 아무튼, 네. 자, 그래요. 그 참 기분에 취해서 했던 행동 중에서 이렇게 후회됐던 일들 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삶에 큰 이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면, 네. 기분에 취해서 저는 한 번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좋은 경험,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0327님 신청곡, 백지영의 사랑 안에,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네, 7589님이 신청하셨네요.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음이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마음은 바람과도 같아서 당신은 그 움직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없이 슬프고 외로운 영혼에게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느끼는 대로 해보는 거, 그게 진짜 마음이겠죠. 자, 마미애님이 오늘은 정은씨의 러브레터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말은 푹 쉬세요 하셨고요. 2681님, 러브레터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으로 기록될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방송 즐거웠다고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라고 하셨네요. 네. 자, 모두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5월 14일 금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끝으로 지선의 안녕 마음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은태, 구성 박찬은, 배수경,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